정부가 반도체, 디스플레이, 2차 전지 등 주요 첨단 기술의 강화를 위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 전날 각 업계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가 지정한 반도체, 디스플레이, 배터리 분야의 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 핵심 기술로 연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 이달 중 국가 핵심 기술 지정 작업이 마무리돼 향후 중국 등 후발 업체의 거센 기술 추격을 차단하는 한편 첨단 기술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 지난해에는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주요 첨단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했습니다.